방공 교육을 받았잖아요. 포스트하고 표를 거의 뭐한 달에 한 번꼴로 하여튼 얼굴을 붉게 그려 웅변대회도 하고 웅변대회도 하고 막 웅변대회 그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했던 것 같아요. 다 뱉죠. 공산당을 물리치는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. 이렇게 이 연사 하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. 그리고 교련복 입은 남학생들 맞습니다. 총 들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거 지금 보면 이해가 할까요? 아, 고등학생 왜 교련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지?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여학생들이 붕대 감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우리 동생 선생님들이 이거 잘 몰라요. 그런 걸 했어요 이러거든요.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이 현실이 마치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뭐 노트 넘어오면 금을 딱 걷잖아요 책상에 금 딱 긋고 너 넘어오면 죽어 막 그러고 지우개도 못 넘어오게 하고 그래서 네가 북한이야 이거. 이런 식의 우리가 지금 처지에 있는 게 아닌가.